난 우리 언니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 우리 아버지 일, 난 기억도 안 나는 그때 일, 다시 파헤쳐서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요. 대신, 저한테는 돈으로 갚아주세요. 돈?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오빠가 언니 사업에 아무 조건 없이 돈을 대준 것도 다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언니, 이제 안심하셔도 돼요. 우리 동네 택시회사 부지 불어봤는데요. 거기다 주택사업을 아주 크게 할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오빠도 우리 언니 말고 저한테도 돈을 좀 대달라는 얘기예요. 저 일본으로 유학 가고 싶어요. 영란아, 그건 안될 말이다. 왜요? 만약에 영선이가 내가 그런 이유로 너한테 돈을 준걸 알게 된다면 나도 영선이 얼굴 다시 볼수 없다. 언니 사업 자금을 대주는 건 괜찮고 내 유학 자금을 대주는 건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네 부모님 죽음의 원인이 우리 집에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영선이 그돈 받지 않았을 거야. 그게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요? 난 오빠 도움이 필요하고 오빠 나한테 빚을 졌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로 갚으라는 건데. 이러지 마라, 영란아. 나한테 또 다른 죄까지 짓게 만들지 말아다오. 다른 얘기 할거 없으면 나이만 아버지 병원에 가봐야겠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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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숙 언니, 얼마나 필요하니? 유학 자금. 그돈 내가 줄게. 얼마를 원하니? 원하는 만큼 줄게. 그런데 김영란, 그걸로 너희 집이랑 우리 집안이랑 얽힌 문제에 대해선 다시 언급하지 않는 조건이어야 해. 어때? 바람이 치는 바다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도 아름답지만 사랑스런 그대 눈빛 더 아름다워라 그대만은